양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음악과 미술로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감동을 정운선 기자가 전합니다. 5월 5일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야외 광장입니다. 양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미술관엔 박물관 음악회를 개최하여 찾아가는 감동 365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음악회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야외 장소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쉼의 여유를 선물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 속에서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소와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1년 찾아가는 음악회는 양주 시립 미술관과 그리고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총 4회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솔로, 트리오, 합창으로 7개의 밝고 아름다운 곡을 노래해 미술관을 찾은 어린 관람객을 춤추게 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자연과 미술이 어우러진 싱그러운 5월,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